안녕하십니까. 수면무호흡치료기 바이오가드를 개발한 청풍 소장입니다. 바이오가드가 이름을 달고 출시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. 지금까지 바이오가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이렇게 생긴 제품을 썼었습니다. 그것이 또 변화돼서 이런 제품으로 또 썼었죠. 원리는 어쨌든 아래턱을 당겨서 기도를 열어주는 것인데 이 제품의 디자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. 착용감과 부피감. 오래 쓰신 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. 초기에 불편한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래전에 하신 분들은 그런 점이 좀 부족했었죠. 그전에는 이제 만들어서 병원에 공급했었던 시스템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 바이오가드에 대한 충분한 원리와 그다음에 디테일한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장치를 착용하는 그런 방법만 알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케어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이런 불편한 문제를 병원에 호소했고 그런 부분이 저희에게 전달될 때는 바로 오지 않고 이렇게 거쳐서 오다 보니까 저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를 모르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사용자들이 이런 불편을 겪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그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. 이제는 병원에서는 처방하고 저희에게 환자들을 보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. 제가 직접 사용하실 분을 만나고 무조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최적화된 장치를 디자인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졌죠. 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것도 바로바로 해결이 되니까 과거에 비교하면 지금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과거에 어떤 불편한 부분 때문에 불만이나 또는 사용을 포기했었던 분이 계신다면 지금 해보시면 훨씬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과거에 그런 시스템일 때에도 맞췄던 고객들이 지금도 잘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시긴 해요. 잘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결국 개발자가 직접 케어를 해드리는 게 훨씬 사용자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장치가 수만 명에게 사용되었었던 제품입니다. 여기에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게 부피감이거든요. 일단 입안에 뭔가 꽉 차는 느낌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개선된 게 바로 앞니 부분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. 이렇게 싹 없애버리니까 훨씬 더 이 입술에 대한 부담, 치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서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. 이게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큰 변화였죠. 과거에 보면 상당히 안쪽까지 넓게 차지해서 입 안에 이 부피가 컸었다면 지금은 이 내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. 구강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구강이 좁아요. 그리고 혀가 큰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혀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게 바로 4세대입니다. 이 4세대는 혀가 뒤로 밀려서 문제인데 혀가 있어야 될 앞쪽 공간 다 오픈을 시켜줬어요. 그래서 혀가 공간이 좁아짐으로 생기는 불편감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죠. 그리고 착용감을 훨씬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형상기억 와이어라고 하는 소재를 추가해서 제품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. 착용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가벼워진 거죠. 과거의 제품에 비하면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개선된 부분이 뭐냐면 턱을 내밀어도 코골이가 남는 경우도 있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무호흡이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원인은 결국 턱을 내밀어도 혀의 유연성, 부피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턱만 당겨서는 한계가 있어서 고안한 게 바로 직접적으로 혀를 받쳐주는 겁니다. 이 부분이 바로 혀가 넘어가서 기도를 확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혀를 잡아주는 혀 지지대라고 하는 거를 추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. 이 소리 나는 부분에 살짝 접촉을 해서 소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구의 지지대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. 처음부터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. 일단 아래턱을 당겨서 기도를 열어보는데 그걸로써 부족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 사람의 원인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장치의 디자인을 적용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거에 불편한 문제 때문에 사용을 포기하셨다거나 잘 쓰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저희에게 상담을
오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본인에게 최적화된 그런 장치를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.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요. 훨씬 더 전문적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예약제이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릴 것입니다. 지금까지 바이오가드 개발자 청풍 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